들리십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뭐지? 이거 언더테일에 나오는 그 하트 아니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 네, 루벤사님 15개구도 고마워요. 마음에 드는 머리를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머리? 자, 이거 왼쪽 좀만 옮겨야겠다. 자, 후원이 가리니까 후원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갓겜 히오스님 1격으로 구나하네. 어, 잠시만요. 헤어스타일이 여러가지인데? 이걸 골라볼까? 기본? 아, 근데 사바기님. 됐다. 마음에 드는 상체를 골라주세요. 어? 잠깐만, 이거 언더테일 주인공 아니야? 차라 아닌가? 자, 근데 몸이 다 똑같은데? 뭐지, 약간 그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그 자세. 아, 네, AWH님. 아, 패딩이라고요? 마음에 드는 다리를 골라주세요. 기본. 이것이 당신의 육체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내 몸을 만든다고? 그릇이 지닐 마음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그릇이 좋아하는 음식은? 짠 거? 단 거? 짠 단으로 갈까? 저는 약간 신 거 좋아하는데? 네, 기왕이면 단 걸로 갈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O형이 왜 없지? C형은 뭐고 D형은 뭐야? 그냥 무난하게 A형으로 갈까? 아니야. C형으로 한번 가보자. 어, D형 가보자, D형. 그릇이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아, 색은 무엇입니까? 빨간색. 재능을 부여하십시오. 마음. 당신의 작품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혐오. 혐오로 가자.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왜 아니요 했는데 왜 진행되지? 그릇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릇의 이름은 김도. 창조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야?
창조자 이름을 적어야 돼? 이태기? 태기 없네? 기는 있나? 잠깐만, 기 있나요, 기? 기 있어요? 어딨지? 아, 키가 없네. 몇 글자까지 내나 한번 보자. 택기로 갈까? 택기로 가자. 뛸 수는 없나? 결정. 아, 네, 체리트리님 실력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답변, 당신이 만든 이 놀라운 창조물은 폐기한다고? 세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선택할 순 없어. 너의 이름은 어! 어, 잠깐만. 토리엘? 크리스? 얘가 철한가? 잠깐만. 이 서랍은 비어있다. 하나만 빼면. 조금 찢어진 학교 크로스컨트리 상의가 들어있다. 침대 밑에 CD가 있다. 게임기 컨트롤러 옷장이다. 참 아름다운 날이다. 녹슨 3장이 들어있는 빨간 수레다. 몇 번 크게 부딪힌 것 같다. 옷장. 컴퓨터 책상이다. 밑에는 헌책이 들어찬 상자가 여러 개 있다. 언더테일 안 해보신 분은 언더테일을 먼저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차기작이긴 한데 프리퀄이죠, 아무래도? 약간 프리퀄 스토리 아닌가요, 이게? 언더테일 이전의 이야기? 책이 많이 놓였다. 달팽이 이야기. 어? 이거 언더테일에 나왔던 그냥 그대로인데? 근데 확실하진 않아, 이게 프리퀄인지 아닌지. 작가 맘이겠죠? 근데 분위기는 약간 프리퀄 분위기? 냉장고. 사진이 붙어있다. 당신과 엄마 아스리엘의 사진이다. 어? 아스리엘. 아스리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건 아스리엘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긴가? 배수구가 흰 털로 막혀있다. 레인지 위에 시나몬 반죽이 눌러붙어있다. 괴물과 인간 모양 쿠키트리 하나씩 있다. 전화기? 당신에게 휴대전화가 있다. 잠깐만, 휴대전화? 어? 무기, 연필, 방어구, 반창고. 돈 2원이네. 집에 전화하기. 전화가 울리고 있지만 받을 수 없다. 통화 중이라고? 아, 내가 나한테 전화한 건가? 의자 리엘? 이건 또 뭐야? 의자에 이름이 있어? 찬송가 책? 어? 토리엘.
나이스. 오늘 날씨가 참 좋지. 다음 주 아스리리 올 때까지는 쭉 이랬으면 좋겠구나. 누가? 도서관이한 도서괜이었는데. 근데 미래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과거가 아니라. 근데 아스리엘이 살아있는 건 아무래도 과거죠? 아니면 뭐 아스리엘이 만든 또 다른 평행 세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과거인지 아닌지. 뭐 너무 늦게 지각한 거 아니야? 아,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조별 과제? 잠깐만, 선생님이 얘는 선생님이 RP 쓰네? 조별 과제니까 짝을 찾으라고? 못 보던 애들인데? 뭐야, 얘 템이 아니야, 얘가? 아, 조별과제 2인 1조야? 템이 맞네? 아, 감사합니다. 닭갸리가 누군데? 얘 걔 아니야? 그 괴물 꼬마애? 닮은 애인가? 스노우이랑 짝이 됐다고? 어, 몬스터키드랑 비슷한데? 이 노루같이 생긴 애는 뭐지? 안녕 크리스, 무슨 일이야? 또 연필 잃어버렸니? 짝이 되고 싶다고? 미안해, 버들리랑 이미 같이 하기로 했거든. 그래도 알피스 선생님께 세 명이서 조를 짤 수 있는지 여쭤볼 수는 있어. 여쭤봐 빨리. 선생님, 세 명이 조를 짜도 괜찮나요? 뭐야, 네가 뭔데 반대? 가운데 있는 애인가? 하지만 크리스가 세대가리가 뭐지? 목소리 작아진 건가? 수지? 아, 네, 홀리나이트 734102님 11개월 구독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늦었나요? 아니! 괜찮아. 다음 조별과제 조를 짜고 있는데. 크리스와 짝을 하렴? 대단하구만. 얘는 뭐지? 유급생인가? 연필이 사라졌다고? 아, 분필이? 이 전형적인 무능한 선생님의 약간 그런 모습이죠. 학생들이 막 놀리고. 그 일본에는 막 선생 이짐에도 되게 심하다 그러던데. 아, 네, 음님 고마워요. 막 젊은 교사들 괴롭힌다고. 수지와 제가 알피스 나중에
교사직 관두고 과학자로 전향한 건가? 그럼 그렇고 무슨 선생이지? 잠깐 뭐하라 그랬냐 방금? 그러니까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평행 세계일 수도 있다. 생각은 여러분의 몫이고 아직 이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넌 뭐야? 아, 내 임바다님이 11개월부터 그만해요? 조이의 표신 또 뭐야? 아, 네, 세이프님 감사합니다. 얜 또 뭐야? 죽지 말라니? 얘는 그 몬스터 아니야? 그 언더테일에 나왔던? 수지는 약간 비행소녀 같은 그런 포지션인가? 뭐야? 뭐 한 거지 방금? 분필을 먹은 거라고? 뭐야, 그럼 분필 도둑이 얘야? 선생님 수업 못하게 하려고. 아, 인간이 왜 없냐면 여기가 몬스터 월드거든요. 언더테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크리스. 뭐야? 담당 일진이 되는 건가? 오! 뭐야, 이게 그 벽치기인가 하는 그거냐? 정신병 있는 것 같은데? 아, 반 아이들한테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타입은 아닌가 보지? 좀 약간 쉬쉬하는 게 친하지 않나 봐. 피바다를 버린다. 얘 도대체 뭐야? 뭐야, 우리 엄마에 대해서도 알아? 뭐야? 그냥 학생 아니야? 뭐한 놈이지? 과제 다 하라고? 어, 뭐야? 아, 근데 지금 고릴라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아, 내 결정은 상관없다고? 근데 이 게임 좀 지 맘대로다? 뭐 캐릭터 만들라 그러더니 뭐 이 캐릭터 폐기인 막 이지라 하고 있고. 약간 답정너 느낌인데? 라커는 조킹턴 기념물로 가득하다. 조킹턴이 뭐지? 무슨 관광 명소인가?
미인을 보면 지는 괜히 감사합니다. 세디 호크맨의 무도회? 독수리타를 추고 춤을 추다가 마주치는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야 어디가? 뭐야 누구 맘대로 찐따를 어떻게 알았지? 아, 내 비둘기 랜드님 목에 구독 고마워요. 뭐야 얘 그냥 센 척하는 중2병 환자였잖아. 어두운 것도 무서워한다고? 아, 네, 검사님 고마워요. 근데 품실에 뭐가 있길래? 아, 분필 가시러 가는 거지. 전등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선생님이 분필을 잃어버려가지고 비품실에 분필을 찾으러 온 거예요. 물론 잃어버린 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벽이 없다고? 바닥이? 뭐야 분필 가실러 비품실 갔다가 떨어져서 이 세계로 갔다고? 요즘 트렌드는 트럭 아닌가요? 뭐야 얘는? 얘는 뭐지? 뭐야 이 인터페이스가 달라졌어. 다른 세계인가? 뭐야 아이템. 그냥 크리스인데? 아까 수지는 어디 갔지? 몸속에 인간 영혼이 있다. 뭔 소리야? 인간인데요 인간 영혼이 있다니? 아 그냥 인간이니까? 달리기가 되고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당신에게만 보이는 빛. 이끌리듯이 손을 뻗었다. 그러자 저장. 택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네? 이거는 만든 사람 이름 아니야? 뭐야? 어? 저 피콜로 더듬이 같은 건 뭐지? 그냥 배경인가? 뭘 암시하는 걸까? 뭐야 벽이 뭐 이상한 거 흘러나와. 어두워서 볼 수 없다. 이거 뭐야?
괴물인가? 안에 검상이구만. 이거 사람 얼굴 같지 않아? 귀여운데? 어디로 갈까? 아래? 오른쪽? 아래로 가자 먼저. 반짝이는 무언가 있어. 가져가자. 저 빨간 더듬이는 뭐지? 오! 아, 뭔가 피하는 구간이구나. 슈팅 게임인 거지. 한번 맞아서 죽어볼까? 물론 이걸 맞아서 죽기에는 체력이 좀 많아. 한번 죽어보자. 90이야 피통이. 한 8대 정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9대? 더 안 쏘는 거야. 그냥 가자. 어둠에 눈이 먼 자들만이 길을 볼 수 있다. 전부 다 구멍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오 됐다. 아 네, 타는 빤스님 1개월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뭐지? 아 네 프로게이머님 3개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마워요. 방금 오른쪽에 뭐 시커먼 거 지나갔는데? 뭐지? 봤어요 방금? 오른쪽에? 뭔가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오! 수지? 근데 차림새가 그래? 뭐야 이, 여긴 무슨 뭐 게임 속 공간인가? 이 세계 전생이요? 아 네 기덕씨님 6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만들어진 공간 같은데? 앞장서라고? 아 진짜 이거 어? 찐따가 여기 있었구만. 어? 위에서 누가 손을 흔들고 있대요. 뭐야 저 어피치 아니야? 오 피하라고? 죽어보자 한번. 나 궁금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어보자. 아 그니까 죽기가 힘들어 이 게임. 죽어봅시다. 아 죽는 거는 언더테일이랑 비슷하네. 끝을 맞이한 것 같군요. 다시 해보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깨들어? 아 됐다. 나와. 뭐야 느리게 가면은 느리게 온다고 뭐라 그러고 빨리 가면은 빨리 간다고 대사가 바뀌네?
별로 안 어렵네. 아래로?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하지? 아 떨어지면서? 네 이거 언더테일 만든 데서 만든 거야. 차기작이. 근데 아직 데모 버전이라 끝까지는 안 나왔고 한 3시간 정도 분량이라고 하죠. 건물? 아 이거 집이구나. 성전 같아 보이지만 문은 잠겨있고 없다. 응? 세이브? 눈앞에 보이는 공허한 마을 뒤편에 성이 자리 잡고 있다. 성? 그곳에서 일어나는 검은 분출이 하늘 위로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곳의 힘이 마음속에서 밝게 빛난다. 어서 오시게 영웅들이여. 난 우서라고 하네. 뭐야? 여기에 빠진 다른 친구인가? 왕자? 아 그럼 야스리엘인가? 어둠의 왕국? 전설이 있다고? 시공이 예고한 두 빛의 영웅? 아니 시공이라니? 히오스세요? 이곳에 당도하여 고대의 예언을 이루게 되리라는 전설이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어 중요한 거라고? 어, 멋있는 예언이라고. 어 이미 알아. 안에 빛빛 23인 고마워요. 아 뭐 연습했다고? 동쪽 샘을 봉하라고? 어둠의 세계를 유지해주는 원천. 어, 저 수지는 불량 하구구요. 아, 네, 검사님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과묵한 전학생? 뭐 그런 거 아니야? 오! 아, 전학생은 아니고 그냥 원래 학생인가? 얘 또 뭐야? 뭐지? 스페이드맨? 저 얼굴에 저거 트럼프에 있는 무늬 아닌가? 이달의 아들? 아 악당이라고? 근데 저 얼굴에 저거 스페이드 맞지? 전설로 내려오는 물방울머리 꼬맹이? 얘네들 뭐야? 아는 사이인가? 뭔가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는 영웅이고 동쪽으로 가서 어둠의 샘을 봉인해야 되고 그렇게 어둠이 세계를 뒤덮는 걸 막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왜? 또 원하지 않아?
내 시공의 탈모님 일기하고도 그만하냐? 아빠? 악당놀이를 하시겠다. 뭐야? 랜서가 들이작 다쳤다? 제 이름이 랜서야? 이거 무슨 고전 RPG 게임 그건데?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 공격하기. 뭐야 이거? 아 이렇게 피하는 건가? 오! 아 피하는 건 언더테일처럼 피하네? 액트는 뭐지? 칭찬하기. 당신은 랜서의 옷과 몸이 구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좋게 받아들인 것 같다. 랜서의 공격력이 떨어졌다. 근데 나는 안 때려도 쟤는 때리는데 수지? 피해. 됐다. 랜서는 감자칩 생각을 하고 있다. 아이템 빛나는 조각. 스페어는 뭐지? 고친다는 뜻인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인가? 아 도망이야? 이거 자비가 아니라 그거 같은데 일단 해보자 이거. 아 이름이 노란색이면 아 막 언더테일이랑 비슷하네. 일단 이거 피하고 칭찬하자. 저 약간 자기 과시 스타일이라 칭찬하면 좋아할지도 몰라. 뭐야 도로 올랐다고? 으쌰. 뭐야 맞는 건 수지가 맞네? 자전거 연료가 떨어지셨다고? 아니 무슨 연료가 있어? 무슨 자전거인데 연료가. 저녁밥 먹기 전에 가봐야 된다고? 승리했다. 얘 진짜 아스리엘 아니야? 랄세이? 어둠의 왕국의 왕자라며. 어? 비품실에 이어져 있는 무슨 어둠의 공간에 지배하는 뭐 그런 왕국이야? 기다렸다고? 뭐야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남동쪽? 크리스, 여러 가지 행동을 지시한다. 외로운 왕자, 다크 월드의 존재, 신화는 없다. 친절함이 100이네? 복스람은 뭐지? 얘는 무슨 마법사인가? 아, 마법이 나가네요, 얘는? 치유기도? 가 있어야 되나? 뭐야 케이크를 만들어준다고?
근데 얘는 무슨 괴물이야? 무슨 복슬복슬 소년? 약간 동물 타입인가? 아 여기도 처음에 더미가 나오네? 하트 영혼 어쨌든 저 하트에 맞으면 죽는다는 거지.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촉 파면서 생기는 건 뭐지? 아슬아슬하게 피해야지 뭔가 올라가는 게이지가 있나? 글레이지? 글레이지가 뭐야? 왼쪽에?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게 글레이지라고? 공격을 해보자. 이것도 언더테일식이네? 방어 CP를 얻을 수 있다. 방어를 해보자. 오 그냥 이거는 별거 없네. TP를 소모해서 내 마법을 써보는 건 어때? 지쳤을 때 진정 마법을 사용하면 평화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마법 진정 액트? 아 이게 자비구나. 안기. 아 뭐야 안기가 따로 있네. 뭐, 더미를 안아준다고? 이것도 언더테일처럼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나 보네. 이겼다. 뭐야, 1DS는 뭐지? 아, 됐어. 설명서? 너무 빽빽하게 적혀있어. 머리가 빙빙 돈다. 그냥 덤이다. 이것도 막 이거 막 이래요? 이거 키보드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래요? 대성문? 랜서는 뭐야 아까 개구나. 우리의 진정한 모험이 시작돼. 얘는 뭐 죽이지 말란 얘긴가? 이러면 돼?
아, 라이스에 가까이 붙어야 된다고? 더? 이게 잘 안 겹치는데? 됐다. 이 정도? 아, 내가 라이스테이한테 겹치라고? 아, 내가 얘한테 겹쳐. 뭔가 이상한데? 이거 막 뭐 한 마주보기야 된다고? 이러면 되는 건가?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더 붙어야 되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10초? 아, 10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자, 다시 해보자. 일로 와봐. 한 이 정도겠지? 볼 빨개졌다고? 홍조 생겼다고 방금? 아, 그래요? 아, 나 제대로 못 봤는데? 아, 그래. 약간 뭔가 센즈 파피루스나 그 미친 로봇 뭐였지? 걔랑 싸우는 느낌 나는데. 무디는 또 뭐야? 쟤 뭐지? 설득하기. 당신은 루딘에게 그만 싸우자고 했다. 오. 루디는 확고한 자기 주장이 없다. 어, 노란색이네, 이름? 이겼다. 아, 맞았구나. 아, 오른쪽으로 갔다고? 가볼까? 부대가 박살낸다고? 아래로 가자.
나무를 확인하고 C를 눌러 메뉴를 열지 말라고? 나무에 뭔가 두 개 매달려 있다. 하나 가져갈까? 다크 캔디를 얻었다. 나무에 사탕이 매달려 있다. 둘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다크 캔디는 뭐지? 아, 체력 40 회복이네요. 두 명이다. 설득. 아, 이 인터페이스가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구나. 얘는 뭐 할 수가 없네요. 진정? 진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볼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아, 진정시키려면 TP를 모아야 된다고? 그니까 먼저 크리스가 설득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바로 보내는 거지. 요리사라고? 저 케이크를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상한 연기가 나는데? 짐승이 케이크를 먹고 갔다고? 수지 아니야? 맘마 씨발. 그 짐승과 아는 사이로구나. 다신 돌아오지 말게. 남은 케이크에서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다. 걔는 무슨 드래곤인가봐. 종족이 망가진 케이크가 중요 아이템에 추가되었다. 중요 아이템은 뭘까? 중요 아이템? 퀘스트 아이템이란 얘긴가? 뭐 어디 있었다고? 아, 여기 있다. 망가진 케이크를 대장장이가 고친다고? 전화해보자. 전파가 안 들어오네. 하티는 뭐야? 일단 루딘을 설득해서 보내고. 전 뭘까? 오, 뭐야 이거. 오! 하티는 작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아첨하기? 이건 뭘까? 우리 편한테 아첨하기 같네? 당신은 랄세이에게 적들을 칭찬하도록 지시했다. 아, 지시할 수가 있구나.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부드러운 키스 냄새가 난다. 어, 됐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가져간다. 다크캔디. 아, 냄님 고마워요. 퍼즐을 풀기 위해선 서둘러야 한다? 뭐지? 그냥 가면 되는구나.
죽음의 미로. 죽음의 미로? 수지한테 처맞은 몬스터인가? 화이트 리본이 들어있다. 방어복을 입어보라고. 귀여움이 올라갔다. 아, 네, 덤더미님 1개월 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비공개는 또 뭐야? 어? 랜서? 파티 3마리? 일단 내가 아첨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아첨해보자. 한번 아첨해보고. 아, 랄세이는 따로 이게 할 수가 없네. 액트를 그럼 스페어에서 하티. 스페어. 하티에게 이빨이 칼처럼 날카롭다고 말했다. 하티는 고뇌하기 시작했다. 아, 크리스 가도 되네. 일단 이 친구 공격은 처음 보는데 이 공격은? 아, 쟤네들은 서포터라고? 파티가 사랑의 주문을 속삭이고 있다. 너희와 만나게 돼서 기뻐. 아니, 이게 무슨 패턴이야, 이게? 아, 이거 라이세이한테 지시로 하니까 전부 다 걸리네. 아까 이미 걸린 건가? 광역 아니야? 그치? 스페어. 뭐야, 넌. 그래, 맞아. 카드와 관련된 뭔가 그런 테마로 돼 있네. 돈 달라고? 아, 뭐 그지 새끼인가 이거. 아까 저 위에 오른쪽 길로 한번 가보자. 여기 못 가봤으니까. 뭔데? 보라색 짐승? 아, 수지구나. 왕 때문에 억지로 싸운다고? 퍼즐은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왠지? 이게 뭐야, 된 거야? 이거 한 명 더 필요한 퍼즐 같지 않아요, 이거? 아, 네, 초콜릿님 감사합니다. 수지다.
맞네. 세 명이서 푸는 거 맞네. 아, 네, 마그네 트로님 4개월 구독구만요. 좋아, 이제 이걸 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쟤는 뭐야? 행동하는 법을 보여주라고? 당신은 수지에게 행동을 보여주자는 라이세이의 조언을 떠올렸다. 일단 보여주자니까. 근데 수지한테 한번 시켜볼까? 칭찬 시켜보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당신은 수지에게 저걸 칭찬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좀 뭐야? 문 열린 거야 이거? 아, 열린 거구나. 그래, 싸움을 피해. 튜토리얼 50 다크달? 안 사. 20에 준다고? 안 사. 1달러? 말도 안 되는 할인인데? 일단 1달러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1달러! 일단 세이브하고 가자. 보랏빛 파괴자 수지가 동료가 되었다. 난폭한 소녀의 힘이 당신의 안에서 빛난다. 여긴 뭐야? 무슨 고양이 상인인가? 음침하게 생겼네. 뒤에 무슨 피규어 같은 거 있는데? 인형인가? 287달러가 있고요. 호박카드? 무기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 굳이 장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얼럭의 태미. 태미 부모님 아니? 일단 사지 말아보자. 대화. 샴? 숍? 아, 여기가 무슨 무간지옥 같은 곳인가? 다크너들은 라이트너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삶을 보냈다니. 이 세계의 반대편 세계인 거지.
어둠의 세계. 왕국. 이 땅은 카드성부터 동쪽 끝까지 왕 4명이서 다스렸네. 아, 카드성이야? 낯선 기사가 나타나 왕 3명의 왕 중 아, 왕이 몇 명이길래? 아, 그 얘기야, 이 얘기야? 남은 왕은 자기 괴상한 아들과 함께 권력을 휘어잡았다. 어둠의 주민인가 보지? 야, 이거 칼 사지. 뭐야? 먹고 살려면 튜토리얼이라도 해야 되네. 퍼즐 제작자들을 해고하고선 그 자를 드렸기 때문이지. 퍼즐의 제왕? 룰스 카드? 구멍 목표치는 뭐야? 매주 월간 튜토리얼 뭐지 이게? 기부 구멍? 우리 튜토리얼이 마음에 드시면 돈을 구멍에 넣어주세요. 크리스 마스터 잡지식. 부활. HP가 떨어지면 친구들이 쓰러지지. 음식과 마법반 있으면 된다. 부활 민트는 뭐야? 행동. 스카프 두른 애는 크리스를 말하는 거겠지? 얜 뭐야? 수지 마스터. 크리스가 경고하면 수지의 공격이 빗나갑니다. 아, 얘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경고하는 거구나. 수지가 공격 못하게 막아야 돼. 수지는 항상 맨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파괴해버린다고. 랄세이 진정. 진정 마법을 쓸 수 있다. 회복 마법. 얘 뭐야? TP? TP는 뭐지? 마나. 토핑의 약자라고? 아, 텐션 포인트야? 전투 중에만 올라가는구나. 아, 기똥이라고. 어, 뭐야, 남은 TP는 돈이 된다고? 아, 그래? 왕은 우리에게 퇴직금 한 푼도 안 줬다네. 왕의 아들이 비니 모자를 나눠줬을 뿐. 아, 그럼 이 모자가 퇴직 선물로 받은 거구나. 돈 주고 가자.
당신은 1달러를 구멍에 넣었다. 구멍이 가득 찼다. 문틀이 외롭게 놓여있다. 문틀 너머가 보이지 않는다. 랜서? 새로운 팀이 왔다고? 강자인가?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약 먹을 때 됐나? 쟤 우는데? 직소리 패거리가 길을 막아섰다. 직소리는 뭐지? 친구 대기 경고. 경고를 해볼까? 아, 수지에 대해 경고했다. 아, 이러면 수지가 미스가 나는구나. 오씨. 아, 뭐야, 맞은 것 같은데? 직소리는 이를 관두고 싶어 한다. 친구 되기. 아, 수지는 아예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어? 뭐야, 웃는 얼굴 뭐야? 너무 해맑은데? 아, 뭐야, 나 피한 거 같은데? 잘 안 피해지지? 나 친구 대기하고? 친구 된 거라서 그냥 스페어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스페어로 그냥 보내버리자. 퍼즐. 어리석은 벌레들이여, 답은 절대 찾지 못하리라 라고 적혀있다. 알케이슨? 알케이가 누구지?
Z를 눌러 상자를 밀면서 스위치로 옮기세요. Z? 야, 나 패드인데? 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럼 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밀면 되잖아. 됐어. 나는 이 안쪽에 이렇게 못 가는 줄 알았지. 뭔가 좀 복잡한 퍼즐인 줄 알았지. 온다 온다 온다. 여러 가지 녀석이 나타났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경고부터 해야 되나? 경고부터 일단 경고하고 일단 이거 피하고 하고 됐어. 일단 로딘은 설득하면 되지 않나요? 설득. 랄세이는 뭐 하지? 얘 보내주고 됐다. 하티. 하티는 아첨해. 됐어. 피하고 피하고 안 맞고. 아, 둘 다 이거 칭찬하니까 되는구나. 스페어 해야겠다. 날쌔도 스페어하고. 됐어. 그 캔디 하나 먹을까? 오. 어, 여기 뭐야? 빛을 밟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네요. 이건 뭐지? 폰맨? 일단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안 맞았지? 폰맨은 귀는 없지만 정중히 듣고 있다. 자장가 불러줘. 잔다. 뭐야, 수지는 왜 자? 잠든 애들은 그냥 스페어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얘는 잠 안 들었구나. 오우씨. 잠들었다. 어, 뭐야? 잠들었다고 떴는데? 아, 그 회색이라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냥 써 있는 건가? 봐봐, 이거 잠들었다고 써 있잖아. 자장가 불러. 됐어.
둘 하나 둘. 대의회라고? 왜 얘는 파피루스랑 센지를 합쳐놓은 것 같지? 아 네 골레미님 18개 구독 고마워요. 아 네 1년 6개 구독 감사합니다. 칭찬해준다. 10대랜가? 약간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공식 명칭? 뭐야, 크리스가 파랭이야? 랜서라고 적힌 종이 골라보자. 자기 이름 붙여놓고 재산날이 됐나? 랜서 팬클럽의 힘이 당신의 안에서 빛난다. 생각을 하고 가, 생각을. 아, 생각하고 가라고. 한 칸씩 가. 욕심 부리지 마. 한 칸씩 가면 돼. 확실하게 가자고. 왠지 세 칸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폰맨? 아, 이런 젠장. 아 오지 마. 아. 경고하고 재워야겠지. 피하는 건 어렵지 않아.
자장가. 오케이. 지쳐서 공격이 느려진 건가? 오. 맹이에 보내주고. 아니지 아니지. 자장가를. 뭔가 이상하다. 아, 두 번째가 자는 게 아니야? 잠깐만. 일단 위에 보내주고. 그럼 얘는 뭐 해야 되지? 진정? 그래, 진정. 어? 뭐야, 진정으로도 보낼 수가 있네? 오. 오. 자장가 보내고. 이건 뭐지? 위원회? 위원회는 의회 같은 건가? 미스터 엘리강스? 얘 뭐야? 아, 눈이 아니라 콧구멍이라고? 콧구멍으로 앞을 본다고? 미스터 소사이어티 지식인이래요. 위험한 거? 아. 오! 오! 사람을 팔바 죽인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얜 뭐지? K라운드? 일단 경고부터 하자. 당신은 K라운드에게 수지의 공격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K라운드는 분노에 찬 셔플 댄스를 주고 있다. 일단 인사를 해볼까? 정중한 인사. 인사한다. 왕관이 흘러내렸다. 아, 왕관이 저 거대화시킨 무슨 힘을 주는 건가? 인사해 빨리. 오. 왕관이 20% 흘러내렸다. 인사. 쟤 죽는 거 아니야? K라운드는 각박한 인정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 힐하네? 공격력이 올랐다고?
왕관이 40% 흘러내렸다. 인사 인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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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피해야 돼. 어, 이것도 뭐야? 어미! 이겼다. 해냈나? 아, 뭐야, 이거 지금 눈 뜬 거야, 얘? 눈물 흘리는 거라고? 아, 그래? 삐지는 거 아니야? 숲의 힘이 당신 안에서 빛난다. 아, 아까 그 어두운 게 그걸 고친 건가?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여기는 뭐야? 문이다. 병원 숲. 숲. 어. 여기가 숲이고 평원으로 가는 포탈이구나. 레빗? 다 날리기. 아 뭐야 저거 털빨이야 쟤? 머리빨이었네 저거.
바이올런트 X? 다크랜서 팬클럽. 근데 저걸 어떻게 이겨? 계획이 없다고? 가보자. 아, 쉬는 중이시라고요. 아, 내 코코님구만. 친구 클로버의 생일 선물로 뭔가 주고 싶다고? 스포츠, 귀여운 소년, 나무만 좋아해. 카드 안에 돈을? 뭐 하는 거야? 아, 내 스타트 대신님 24개월 구독 고마워요. 네, 2년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분필이 밥이었어? 먹고 있는데? 먹어본다. 살사로 가득한 단지가 있다. 살사? 살사가 무슨 소스 아닌가요? 아, 네, 미쳐버린 직장인인 감사합니다. 아, 이걸 또. 아, 맞네. 나중에 후회라는 거 붙이면 안 되네. 죽이 맞는데? 피하면 되겠지. 오우씨. 아, 네, 최잘리님 고마워요. 보문상자를 열었다. 레거? 무기인가? 왕실 옷걸이래요. 공이야? 단검처럼 적을 벤 거친 스카프. 크리스 장비인가? 오.
오. 퍼즐인데 암호를 입력하라. 다들 암호를 자꾸 잊어버려서 위에 적어놨습니다. 뭐야? 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형태를 바꾸고 응? 아, 알았다. 이걸로 놓고 이걸로 놓은 다음에 이걸 놓고 아, 됐다. 아까랑 같은 건가? 오, 블록 써? 제조리? 씨를 눌러. C? 블록선은 아직 자기 몸이 불만이다. 아, 저게 복근이야? 오. 야, 씨, 이렇게 많이 달아. 머리, 몸통, 바지.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버? 오른쪽은 뭐지? 응? 일단 여기부터 스페이드 다이아 페이드 페이드 타이야 클로 스페이드 그렇지. 박스를 열고 발찌를 가져가라고? 오왕은 라이트너들을 없애고 싶어 했지만 우린 그런 거 용납할 수 없... 뭐야... 마투가 왜 이래? 주사에 팔찌가 들어있다. 주사위 팔찌?
얘가 끼는 게 낫지 않을까? 좋아. 아 귀여워진다. 오씨 또 왔다. 재조립하고 보내주고 머리 몸통 됐어. 이건 뭘까? 아 지워놓고 왔구나 이놈들이. 빨건 빨인데 찍으면 될것 같아. 이건 뭐지? 어, 뭐야 이거? 룰스님? 아 그 카드 룰스라는 보스인가? 답을 안다고? 하트. 두 번째는? 같은 모양은 없고 첫 번째는 하트야. 색깔은 위에서 볼 수 있다. 클로버도 없고. 답은 나왔죠? 자, 하트. 하트 스페이드.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야. 어,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다시 간다.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뭐지? 이게 뭐야? 머리가 세 개였네? 각자 인격이 다른가? 클로버? 생일 얘기해줄까? 남자 얘기해주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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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클로버는 안 맞는 음으로 아직 아니네. 일단 생일 얘기. 생일 얘기. 그다음 뭐? 아 나무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남자의 나무 나무였어. 아, 그다음 나무였어. 방어로 가자. 그다음 뭐였지? 오 남자 나무에 그다음 뭐였지? 담 담요? 오케이. 스포츠 어떤 거 같은데? 스포츠. 됐다. 쳤다. 그냥 보내주면 되나? 진정? 어, 됐다. 빵 판매회라고? 초코다이야? 40골드? 하나 살까? 안 사. 하트 도넛. 40골드? 간든다. 안 살면 안 돼?
산다. 속아줘서 고맙다구. 뭐야? 방금 그 돈으로 뭔가 산 거 같은데? 그렇군요. 왼쪽부터 가보자. 넌 뭐야? 대장장이 말리우스? 얘가 케이크를 고쳐주는 건가? 우리를 고치기. 아이템. 케이크를 어떻게 고치지? 톱 케이크가 됐다고? 재조리 머리 몸통 좋아. 한번 피해야지. 중간으로 피하면 돼요. 아래로 한번 피하고 어. 몸통, 바지. 아니 하이드라군님 4개월구독 고마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 애벌레는 뭐지? 왕이? 남은 입을 뜯어먹는다고? 왕이 벌레인가? 아니면 무슨 나비 같은 거 아니야? 벌레라고? 벌레라고? 아 그래? 왕꿈틀이야? 얘네들은 뭐지? 저 위에 있는 아이템은 어떻게 먹지? 아래에도 아이템 있는데? 일단 저 왼쪽에 있는 템 먹으러 한번 가보자. 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여기 뭔가 비밀 통로가 있는 것 같... 어... 다크 달러는 또 뭐야? 부활 민트?
부활시킨다고? 저긴 어떻게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가 아닌가? 난 여긴 아니고 일로 가보자. 아 여기 비밀 통로 있을 것 같은데? 어? 랜서? 빨간 코스염이라고? 못된 짓을 적으라고? 여러분의 엉덩짝을 박살낼 머신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제작 랜서 인더스트리. 오리 탱크 이가 낫겠지? 뽀해주고 싶다고? 숨겨져 있는 길을 찾아봅시다. 아까는 뭔가 벽이 이상해서 찾았는데 이번엔 직접 비비면서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디에 비밀 통로가 있을까? 어디지?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아래에 있는 맵에서 올라오는 건가? 찾았다고? 어디? 아니 위치는 알지. 근데 여기서 이어져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여기 길이 없는 것 같다. 뭐야 저거? 이거 뭐지? 오 총알을 쏘네? 아! 하지 말라고. 이건 뭐야? 뭐지? 종치니까 그냥 떨어졌는데? 퇴근벨이라고? 가운데를 빙빙 돌며 주의 깊게 관찰하라.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 관찰?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저 위에 뭔가 있어 지금. 오우씨. 야 뭐가 따라오는데 나를? 라세이였구나. 회복이 필요해. 뭐 쓰는 건가? 다크 캔디 쓰자.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까? 막혀 있네. 어둡게 만들어서 이 길을 가나봐. 저 위에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저거라면 아까 봤는데? 저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어? 스위치가 있다. 오. 아, 쟤 뭐 진짜 왕자야? 라이트너는 뭐 현실 세계 인간 뭐 그런 거 말하는 거겠지? 뭐 해리포터에서 머글 같은 그런 거? 나쁜 애는 아니야? 솥방울을 주워 먹어? 바보 아니야? 숲에 미로라고? 그냥 얘가 간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랜서가 안 가는 쪽으로 가보자. 여긴가? 이쪽으로? 수지? 뭐야, 그새 서로에 대해 그렇게 잘 알게 된 건가? 아, 감사합니다. 네, 언더테일 차기작 데모예요. 친데레네.
쟤네들이 헤매지 않는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근데 포대 모양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뭐지? 어? 화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겨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싸우지 말자. 어? 제가 누른 거 아니에요. 두 악당이 길을 막아섰다. 수지 노래해주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랜서부터. 아무거나 또 뭐야? 뭘 해줘야 되지? 노래 불러봐 한번. 자장가를 불렀다. 수지가 잠에 빠져들었다. 오우. 일단 랜서한테 아무거나 시키고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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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지부터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랜서 아무거나 한 다음에. 아 진정 이거 시켜야 되는데? 이거 스페어로 될라나? 해보자 한번. 랜서에게 머리카락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아 마법으로밖에 안 가는구나. 뭐 일어났다. 오씨 모아야 되는데. 수지 노래 불러주고. 아무거나. 적들에게 서비스를 제안하라고 말했다. 뭐야 랄세이 얘도 여자야? 남자야? 남자인데 머리를 따준다고? 굉장히 섬세한 타입인데? 일단 아무거나 시키고 친절의 결정타를 날리라고 말했다. 설득당했다. 반칙?
근데 이거 깨지는 거는 원래 이런가 보죠? 잠깐 잠깐 깨지네. 뭐야 얼굴 왜 이래? 뭐야 왜 안 와? 일로 와. 아 오라고.